사이트에서 책의 웹사이트에서 많이 올랐다는 게 제주선이 가장 처음 시작을 생각했을 때 홍산 문화라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요. 가장 기억나는 거는요, 그 연극 보여줬을 때 뭔가 살짝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역사로서의 광복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가 여기 필리핀에 오래 살면서 자 저희 나라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저희 나라가 저 뿌리였다는 사실 알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희 나라의 역사를 잘 모르시죠?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 네, 여기 역사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역사를 읽을 때마다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광개토대 해방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모그레 후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맨날 기억 속에 담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시우천한 여러 가지 세계 우리 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족어 문양이 여러 나라에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꿈은 소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려는 것인데 이 강의가 제 꿈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 예, 저 잊혀진 그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이렇게 잊혀진 고대사를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알고 나니 저희 나라가 얼마나 그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저희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인 걸 알고 나니 정말 뿌듯했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저는 환단고기에 그 있는 내용들이 정말 그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단고기에 전에 한번 읽어봤던 책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신화 같은 책인 줄 알았는데 이 환단고기에 대한 정확한 그 해석과 그 정확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강의를 통해서 듣고 나니 정말 우리나라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가짜가 아니고 사실이었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많이 공부해서 그 세계에 이렇게 박힌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제 스스로 바로잡아서 모든 사람에게 그 우리의 그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없는데 심지어 저도 역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대사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그 정확한 역사를 알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 역사 공부 꼭 합시다!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하고 이렇게 딱히 잘 몰랐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제가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리고 저희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저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알게 돼서 정말 좋은 강의였다고 강의에서 아무래도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 나라가 2000년이라는 역사 기록도 5000년이라는 역사 기록이 되고 이제 나중에 더더욱 발굴하고 더더욱 저희 역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면서 이제는 만년에 대한 만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에 대한 역사를 되찾는 것에 대해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이 외교관인데 외교관이 되어서 저희 한국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각각 나라에 전하고 그렇게 전한 나라와 저희 한국이 더더욱 친근한 그런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며 저희 한국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오늘 강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말 집중력 있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참 어려웠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역사를 잘 모르지만 아주 알기 쉽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그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보여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다른 학교에 재직을 하게 되면 꼭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